네, 오후 여전히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순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4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관은 2,381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밑골을 달고 올라올 가능성은 없는지,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많이 밀리는 건 시총 상위단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후장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이슈들 추적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황재소 지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에 그 기대를 좀 살려놓고 저는 불씨를 만들어 놓고 오늘 갑작스럽게 꺼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전 오후 시장에 변화 있었습니까? 어제 모두가 뭐 기다렸죠. 이제 지겹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나왔죠. 그랬더니 너무 잘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외로 이제 뭐 6%대의 하락을 보이고, 국내 당연히 반도체 뭐 대표할 수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시장을 좀 약세로 보여줬고요. 아마 오늘, 근데 이게 당분간 매수세를, 예를 들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까? 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석이 나오겠죠. 이제 리포트들도 나오고, 분석이 나오고, 뭐 그러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실망이 과연 다시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는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저께 뭐 고민했습니다. 사실 정말 안 나와서, 뭐, 시간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팔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과연 전기전자, 이 코스피 포함해서 전기전자를 얼마나 파냐도 반등 타이밍이 언제 오냐에 대한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우선 뭐 이번 주 거의 다 왔으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여파에 이 실적 찬물에 국내 증시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네요. 오늘의 이슈죠? 두 가지 주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그리고 국내 시장을 다시 차갑게 만들었던 엔비디아 실적, 그 세부적인 내용 무엇이 있었는지 팩트 체크해 보겠고요. 여기에 이 현대차 과연 시장 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수혜주 무엇이 있는지도 추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들 아시죠? 그럼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세 가지 쟁점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쟁점은 그냥 간단합니다. 실적 좋았어? 좋은 거 맞아? 이것에 대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요. 실제로 2분기 이제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199억 달러, 200억 달러에 가까웠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 GP 마진 역시 75.7%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한 75.5%를 예상했는데 이를 웃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이 300억 달러까지 돌파해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실적 기대치를 상회한 수준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표로 보시면 이 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매출액과 가이던스의 추세는 계속 매출액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 비해서 실적 전망에 대해서 높은 매출액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3분기를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예상치 가이던스를 보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하회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의문점 들었습니다. 3분기는 그럼 우리 시장 눈높이 낮춰야 돼? 그리고 더불어서 2년 만에 첫 마진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3분기 매출 총 이익률 가이던스 컨센 하락을 우려해야 되는 건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가? 지금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거든요. 지점장님, 이거 봤을 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 좋았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시장은 이 실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뭐첫 번째 이유로 보면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르는 동안 거의 뭐 100%대의 뭐 성장률을 보이다가 뭐 전분기 대비해서도 엄청나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122%, 뭐 영업이익이 156%인데 과연 다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씩 이상을 낼수 있을까? 이게 좀 이렇게 쉽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아 얘는 100점 막전 과목 100점에 전교 1등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과목에 하나 틀렸는데 100점 맞았는데 이걸 가지고, 아, 얘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투자자들의 입장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이 사이드에 대한 컨센도 있고, 셀 사이드에 뭐, 이게
뭐 이게 가이던스가 다른데 왜 다르냐? 제가 NDBR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거랑 또 보유하지 않고 공매도를 한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바라본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 매수자 바이사이드, 그러니까 매수에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대치를 너무 올려놨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과연 그럼 블랙홀에 대한 지연, 그러니까 이유를 만드는 것 같아요. 과연 계속 계속 성장하는데 주가가 왜 빠지지? 아, 그러면은 이유가, 아, 블랙홀의 지연. 야, 3분기에 된다며. 블랙홀 4분기에 된대. 근데 이제 뭐 재선상도 얘기했지만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 이제 당사자의 말인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작년에도 100%, 작년 대비 100, 뭐 130, 뭐140, 뭐 이렇게 성장했는데 뭐 다음 분기도 그렇게 나와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맨날 100점, 100점, 100점 맞고 1등 할수 있는 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5점 맞고도 1등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꺾였더라도 주가 뭐 그렇게 꺾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약간 움츠러져 있는 것 같아요. 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다양한 얘기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확대가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번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보면은 분야별로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휴대폰, 이제 다음에 나올 애플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죠. AI를 이제 탑재시켜서 뭐 프로맥스 같은 경우가 과연 되면 그 분야, 로봇에 대한 분야 계속적으로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홀이 나왔을 때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이번에 이제 뭐 투영한 것 같고요. 과연 4분기에 블랙홀을 출시한 이후에 매출이 발생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감을 가지고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좀 이제 불안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그래도 이제 좀뭐 그렇다고 이제 과거처럼 이제 급격한 상승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라고 볼뿐 있고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앞서 이 우려사항, 쟁점사항으로 썼던 성장률 둔화 우려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팩트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122% 성장은 잘하는 거지만 이전에 기록했던 그 전교 1등의 성적표보다 낮아졌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우려는 그러면은 가능한 겁니까? 있죠,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매년 100%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과연 이제 다음에 50%, 20% 성장을 할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성장률을 꺾이기 마련이니까. 그럼 주가는 여기서 조정받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조정받을 때마다 그냥 박스 구간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어차피 이제 엔비디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럼 한국 시장에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될 건데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사실상 HBM만 보면 사실 우려감,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자,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퍼에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능도 굉장히 좋고 최적화되어 있고 전력 소비도 적고 정말 최적화된 다음 버전인데 과연 HBM에 있어서는 다음 버전이 나왔어라고 했을 때 약간 의문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직 네. 혁신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삼성도 HBM에 대한 하이닉스 단독에서 상승률 들어올 거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이크론도 들어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더 혁신이 있어야 한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주가 급격하게 오른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경우엔 성장률은 둔화될지언정, 글로벌로 보면 아직까지 오른 부분이 좀 없다라는 부분 플러스 그래도 실적 굉장히 가이던스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지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세분화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쟁점으로 질문에 넘어가 볼게요.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 블랙의 지연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블랙의 마스크 변경 통한 설계가 수정되면서 지연이 됐지만 성능의 변경은 없고 4분기 양산 및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 인식이 예정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관점이 두 가지예요. 단순하게 매출 반영 시기가 1분기, 한개 분기 지연된 거냐, 아니면 수익성이 우려되는 거냐라는데요. 이 수익성 우려에 대한 근거는 이겁니다. 올해
그래도 시간이 늦춰지면 그만큼 실적의 매출 기여도는 저하되는 건 팩트가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더불어서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 블랙홀과 관련한 지연은 우리 지점장님 단순히 그냥 한 개 분기 지연된 거니까 큰 걱정 없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번에 눈높이는 낮춰야겠네라는 겁니까? 우선 신제품은 당연히 마진이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한번 어긋난다라는 게 제품을 출시했다가 약간 뭐 뻑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지연이 됐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안 지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했을 때는 수요가 지금 혹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신제품 출시했을 때 당연히 수요가 많을 텐데 약간 지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쓰는 거 보고 하겠다. 하지만 나도 급하니까 막 당장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지연 약간의 이제 좀 약간 시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기 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같이 잘 팔릴 수 있을까? 당연히 최신 버전을 쓰고 싶어 할 건데 그럼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러한 격차에 따른 지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블랙홀을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연됐으니까 다음에도 지연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은 있거든요. 아 당연히 이제 뭐 3분기 출시한다 그랬다 4분기 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에 대한 매출에 대한 공백이 이연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분기가 좋냐 안 좋냐가 사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있어서는 4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으면 우선은 뭐 바이사이드에 있던 사람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일부는 정리하고 갑니다. 그런데 네. 불구하고 약간의 뭐 기대치를 못 미쳤다라고 했으니 좀 많이 팔고 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러한 지연은 결과적으로 지연이 돼서 4분기만 출시해서 그게 매출로 잡힌다라고 하면은 네. 다시 올라갈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건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다시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고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잡힌다면 큰 문제 될 것은 아니다라고 팩트 체크해 주셨고요. 마지막 쟁점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회의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 CAPEX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이 말한 이야기를 보면 이 AI를 당장 도입해야 함으로 기존 제품 호퍼 라인업의 수요가 견조하다. 우리 기술력 대단해. 자신감은 표명했는데요. 즉답은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최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IR에서 투자 줄이겠다는 말 없었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CAPEX의 투자를 줄일 것이냐? 라는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뜯어봐서 이제 좀 보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요 굉장히 많았고, 뭐 이런 부분, 호퍼에 대한 부분, 당연히 잘 나갔죠. 엄청나게 잘 나갔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좀 애매모호한 대답, 그러니까 GP마진에 대한 약간 애매모호한 대답도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했던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발표해서 이것들, 이때 3분기 출시하겠다? 뭐 4분기 출시하겠다라고 모든 기업들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건 정말 잘 돼야 그거고요. 저기서 조금만 라고 하면 한 분기 늦어지고 만약에 또 안 되면 또 한 분기 늦어지고 뭐 다시 테슬라에서도 봤듯이 언제 나오냐 트럭 언제 나오냐 뭐가 언제 나오냐 자율주행 뭐 택시 언제 나오냐 늘 지연되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얼마나 빠르게 시나리오대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그냥 쫓아가는 건데 지금 지연됐으니까 다음 분기도 지연될 거에 대한 우려감이 없을 수는 당연히 없거든요. 이제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4분기에 매출 잡히는 건데 이 베스트 시나리오는 정말 100점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지연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4분기 될 때까지는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실적 추정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매출 추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 구글이든 뭐 다른 업체들 뭐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수요 이런 걸 조사하면서 이제 맞춰 나가고 시장에서 그거에 따라 기사 쓰고 하면서 시장에서 퍼지긴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에 대한 노이즈는 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때 안심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어서 하지만 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현재 SK이닉스 5.3%의 하락을 한미 반도체랑 PSK홀딩스도 9% 혹은 두 자릿수의 하락을 장중에 보여줬는데요. 지점장님 계속해서 오히려 하락 시에 나는 매수 기회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반도체를 다 살 수는 없고요. 어떤 종목으로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지 압축해 주시죠. 사실상 오늘 봤더니 네. HBM 뭐 밸류체인뿐 아니라 뭐 전공정 밸류체인 관계가 없는 그냥 반도체까지 다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향으로 많이 빠져 있는 쪽에서 분할 매수 쪽으로 당연히 이제 또 이건 좀 변명이죠. 바로
야,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지금 산다고 얘기해야지 뭐 분할 매수냐. 사실 확신이 저도 모르니까 사실 하지만 뭐 맘적으로는 가지만 사실상 이제 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실적 추정치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매수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HBM 향으로는 뭐 한미라든지 그러면 하이닉스 쪽이라든지 이런 HBM 향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적으로. 네. HBM 향으로 네. 그리고 뭐 비겁한 건 아니고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겁하다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현대차 이야기해 볼게요. 킹대차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제 인베서데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두 가지 핵심으로 좀 나눠서 보자면요. 첫 번째, 하이브리드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이 판매 목표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2028년까지 이 하이브리드 판매 목표는 133만 대, 기존의 인베서데이에서 언급했던 것보다요. 40%나 목표치가 상향 조정됐고요. 하이브리드 차종도 기존에는 7개 차종 갖고 있었는데 14개 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어제 하이브리드 대표적인 뭐 코리아 FT가 오후장에 주가가 반응했었고 오늘도 반응했지만 오히려 윗꼬리가 달린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현대차 수혜주 찾아봐도 괜찮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아, 이게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이게, 저 이제, 뭐, 글로벌로 보면 옛날에 이제, 뭐, 다 경험을 해봤겠지만은, 외제차를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현대차가 이제 별로니까, 라고 했었었는데, 이제는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제네시스를 통해서 요즘에는, 야, 제네시스 사, 그럼, 오, 이렇게 먼저 감탄사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로 이제 확대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하이브리드 타신 분들을 보면은, 되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디젤이나 뭐 당연히 디제이 뭐 다른 얘기겠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종을 확대돼서 그런 판매에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전기차로 전환은 돼야 되겠죠. 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지금 와서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보다 하이드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수요를 당연히 확대시키려면 차종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에 따라서 판매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뭐 코리아 FT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꼭 꼬리 달 수밖에 없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 세로는 아니지만 뭐 기대감에 이제 올랐었던 부분은 항상 이제 매도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 주가가 이익이 나면은 아, 너무 이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고 가는 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다시 사더라도 우선은 이익 실현하겠다는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사신 분들은 다 이익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빵 떴을 때, 양봉 났을 때 좀 매도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수급을 잘 보긴 해야 되겠지만 결국 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세론처럼 이 이슈에 매도하신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비중도 늘리고 판매도 늘어난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수혜는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했다라는 거죠. 2024년 배당 성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데요. 3년간 4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 환원율은 35% 플러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 대비 10%포인트 상향된 거고요. 향후에 인도법인이 상장되면 들어오는 자금, 그 현금은 나중에 활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밸류업 대표적인 뭐 금융주, 증권, 은행, 보험 다 괜찮더라고요. 혹시 현대차가 포문을 올린 만큼 다시 돌고 돌아 밸류업 쪽으로 관심이 쏠릴 그 트리거가 될까요? 트리거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밸류업 저도 이제 사실상 야, 배당 많이 주는 회사 너무 좋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손이 과거의 얘기입니다. 안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배당 락을 당해서 배당 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같이 트레이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배당 많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막 사야 되는 왜냐면 그 시즌이면 몰라도 평소에 사기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뭐 생기고 당연히 배당 주는 게 이제 주주환원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외국인이라든지 기간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이제 뭐 트레이딩 많이 하는 우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트레이딩 하는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배당에 대한 부분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기가 중요한데 이렇게 펀드라든지 소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차피 DCF나 뭐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되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 9월에 ETF 지수가 나온다? 아, 그 수요 굉장히 높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 어떤 건지도 좀 살펴볼 거고, 그걸 이제 점수화 시켜가지고, 뭐 매니저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점수화 시켜서 그에 대한 뭐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희가 이제 따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ETF가 들어온다면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 수급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조에 대한 부분 매 분기마다 2,500원 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분기마다 분기 배당이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왜냐하면 연말에 주는 거면은 그때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 상시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되게 잘 됐다라고 봅니다. 현대차의 트리거, 현대차가 트리거 역할을 해줄 것이다. 밸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오늘은 마치 세론처럼 윗꼬리가 달린 거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오늘의 이슈 주적 황재수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